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석관동 같은 경우는 또 모아타운 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커졌거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다도 또 세밀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뭐 모아타운 관련돼 가지고 어 어떤 그 뭐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과거에 있던 뭐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개발이 좀 일어나기는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 모아타운이죠 서울시에서 이제 그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서울시에만 있는 제도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모아타운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소규모 사업지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지방으로도 점점 퍼져나가서 조례를 만드는 지역들도 꽤 많이 생겼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모아타운은 말 그대로 여러 소규모 사업지를 모아서 대규모 사업지로 개발이 가능하게끔 해서, 네. 어,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부여를 하는 거죠.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뭐, 자금 지원이라던가, 기간을 좀 단축해주는 부분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해서, 그동안 좀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지들의 그, 개, 그 개발 수익성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가능해지게끔 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석관동도 이 모아타운이 그, 굉장히 이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 음.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SH 시범 사업지로 이제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네. 이제 상당히 좀 모아타운 중에서도. 좀그 선두에 서 있는 지역이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 주변을 보면은 그 장인 뉴타운과 이문 뉴타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 나오면서 네. 이제 많이 회자가 된게 뉴타운인데 이게 2002년도에 뉴타운 지정은 다 했는데 사실 그 이문 휘경 뉴타운이랑 장인 뉴타운만 보더라도 이문 휘경 뉴타운은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나서 네. 그 이문 4구역 제외하고는 입주를 다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정도 지금 거의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나머지 절반은 일반 구역은 또 아직도 이제 사업이 좀잘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입주하고 있잖아요. 네. 20년이 넘었는데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곳들인데 어쨌든간에 주변에 그 임원 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총 14,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는 곳이고 장인 뉴타운도 이제 그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석관동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4,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인프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프라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를 좀 보더라도, 어, 이제 이문 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 팔사형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네. 분양가라던가, 어, 뭐 지금 거래되는 그 이미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그뭐 시세를 보면은 예 10억에서 한 12억 사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이제 시세가 형성은 되어 있어요. 입지가 아무래도 이문 뉴타운 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9억에서 뭐한 10, 뭐~ 이렇데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석관동 모아타운 투자를 하시는 이유도 분명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낡은 주택을 사시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 새 아파트 분양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비교했을 때한 10억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 어, 지금 내가 이제 매수하는 뭐그 석관동 빌라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한 3억 에서 4억 사이 될거예요 고정도 네. 네, 그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권리가액 이라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신축 이라고 음. 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뭐 3억에서 4억 정도 내가 인정을 받으면 조합원 분양가는 뭐한7 8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은그 차액 만큼을 또 납부를 하시는 거니까 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다 지어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8사형 분양을 받으면 은한뭐 5억 이 상의 차이가 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투자면에서는 접근하시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일 주택자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 일가구 일 주택이다 일가구 이 주택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삼년 안에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석관동 빌라를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비과세를 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석관동 같은 경우엔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년만 보유를 하시면은 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추시면은 또 이제 세금을 좀 절세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1월 10일 대책에 보면은 이 비아파트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근데 음. 석관동 이 빌라를 그몇 평을 사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면은 그렇게 작은 건또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매수하시면서 그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돼요. 네, 음, 그러면 네. 아파트가 아니어야 되니까 뭐 빌라는. 비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주택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과할 때는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양도하실 때도 뭐 기본 세율로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어 이제 그 투자를 그 계획하신다라고 하면은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석관동 관련돼서 빌라 투자들 하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어, 예전에 그 투자를 하실 때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실 때 근데 지금은 전세에 대한 그 어, 신축급에 만약에 요즘에 인센티브가 많고 어,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어, 빌라 투자 위험도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수익형 부동산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어, 입장이긴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석관동이란 지역 같은 경우가 그 세계 업무 지역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 있고, 중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어, 어떤 대학 상권, 뭐 이런 대학의 그 배우 수요들 좀잘 확보한 곳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게 된다라면은, 여기가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이 지역이 그 석관동입니다. 그 안쪽에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어, 바로 그 석관동 안에 들어가 있고요그 외쪽으로 보면은 한국외대나, 어, 경희대학교그 다음, 카이스트, 그 다음, 조금 6호선을 좀 타고 멀리 가게 된다면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교, 어,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또 여기 있고요 조금 떨어져 간다면, 어, 실립대학교까지 이렇게 대학에 대한 그 분포도가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6호선 뭐 1호선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6호선 라인에 해당되는 그 수요자들, 그 월세 수요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보다는 이런 대학 그수요들이좀 포진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그 선택을 하실 때 요즘에 이런 그 빌라 투자라고 해도 일정 부분 편의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 곳이 월세 수익이 좀더 좋거든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 안에서도 뭐 일정 부분 관리비가 납부가 되는 그런 그 주택이 조금 더, 어,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조금 장기간, 어, 임대 수익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의 내구나 좀 보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 일정 부분 그 관리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선택을 하는 게, 어, 조금 더 그, 그 월세를 받기 좀 좋은 곳 아닌가.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어, 보유를 했을 때, 향후에 어, 뭐 이제 뭐 재개발을 통하던 어떤 모아타운을 통해서 개발이 되게 된다면, 거기에 또큰 차이까지도 어,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예전에 그한남뉴타운 인근 쪽에 보면, 어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도 한남동에서 그 하숙집에서들 월세 되면서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남뉴타운 하숙집들이 다 지금 그한남동의그 아파트로 어, 변모되는 그런 모습처럼 이 석관동 같은 경우도 이런 대학생들이 좀 안정적으로 어, 월세를 좀 납부를 하면서 어, 살수 있는 이런 빌라 선택들 하는 거는 좀 괜찮은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볼 때는 그 석관동 빌라 투자 이런 것들도 뭐. 차익 같은 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 수익을 안정적으로 이제 월세나 뭐 네. 이런 것들 받으시기에도 주변 수요가 좀 풍부한 편이어서 네. 좋다라고 네. 보이는데 네.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리실 네.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 투자 뭐 이런 네. 것들 하시면은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나중에 이제 조합원 그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후보지로 이미 지정이 되거나 이제 모아 타운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게좀 가시화가 되면은 주변보다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좀 진행이 된 곳으로 그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소액으로 이제 꼭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좀 오래 묻어두실 생각으로 음. 주변에도 그 보시면은 특별계획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로 묶여 있는데 네. 뭐 일부는 다 개발이 됐지만 일부 지역도 개발이 안된뭐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서, 그, 어쨌든 간에 특별계획구역 같은 걸로 묶여있는데, 뭐, 개발이 아직 안 되고 남아있다라는 거는 언젠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에 그런 지역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은 아주 네. 좋은 투자처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비아파트 관련해서 그 소형주택 세제 혜택 그 부분들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네, 그래서 1월 10일 대책인데 사실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세 사기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네. 이게 사실 그 갑자기 그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거래가, 그, 실종됐잖아요. 그러면서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네. 떨어지고, 뭐, 역전세, 연월세 얘기까지 네. 네. 나오는데,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임대인이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시간이 네. 되면, 그러면은 뭐, 여력이 없으니까 보통 몇억씩 네. 줄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래 시장이 다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네.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네. 전세 사기 피해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있고, 뭐 분양 경기라던가뭐 이런 것들도 음.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1월 10일 대책을 내놨는데 음. 이제 아파트는 사실 거래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좀 상승세에 들어선 이제 단지들도 꽤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비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이제 거래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소형 주택에 대해서 좀 이제 음. 활성화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음. 보면은. 요건 충족을 해야 돼 아무거나 되는 음. 건 아니고 올해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된 준공이 음, 네, 된 네. 소형 주택이어야 되고 이 소형 주택의 기준은 전용 60제곱미터 60제곱. 이하예요. 네, 그렇게 네. 보셔야 되고 금액은 서울 같은 경우엔 6억이하 네.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여야지 네. 혜택을또 네. 받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음. 네, 이 경우에만 주택 수의 불포함으로 봐서 이제 그뭐 중가가 안 되고 이제 기본 세율로 양도세 네. 뭐 취득세, 종부세 같은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지어진 소형 주택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형 주택이면서 그 아까 금액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또비 아파트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6년을 또 유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 내년에 준공된 게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면 같은 혜택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네. 정말 이렇게 뭐어 최근 들어서 신축급의 60제곱 그 그 다음에 6억 비아파트 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석관도 외에 뭐 다양한 그 투자 아, 지역들 또 비슷한 투자 금액도 추천해 달라는 뭐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g b 수 시청해 주시면은요 이 관련된 지역들 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들 다양하게 어, 저, 그좀 도움드리고 그 사연들 접수한 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슈 뭐,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증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